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패턴, 니트, 원피스, 패턴, 칼라 패턴 다시 제가 그려드릴 건데요. 칼라를 제가 왜 그러냐면, 칼라를 왜 수정하려고 하냐면요. 칼라를 제가, 해서 달아보니까 고시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직선으로 칼라가 연결이 될 때는 곡선에다가 달기 때문에 뒷판에 고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조금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처지는 칼라 끝을 조금 더 위로 제가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피팅을 해보니까, 칼라 뒤가 고시가 좀 이렇게 생기면, 좀 우아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판을 목을 파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고시가 많이 생기게 이렇게 해놓으면, 뒤판이 고시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조금 원단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조금 원하시면, 칼라 끝만 쳐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수정하는 것도 고시가 조금 있어요. 아주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을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목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고요. 머리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목이 많이 파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파고 싶으면 덜 파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목을 센치를 다 더하면 목이 많이 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파고 싶으시면 덜 파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앞목이거든요. 여기가 앞판인데. 목을 조금 덜 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목이 많이 파여서 저는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라고. 제가 이걸 어차피 입을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을 제가 좀 올려볼게요. 근데 목이 좀 짧으신 분들은, 올리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자, 제가. 2.5cm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옆목도 조금 덜 파볼게요. 옆목도 저는 좀 많이 팠는데, 근데, 제가 피팅 보니까 예쁘거든요. 조금 망설여지네요. 자, 1.5cm 그냥 키울게요. 이쪽으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서. 자, 일단,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제가 할게요. 자, 17.7cm. 뒷판도 그러면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뒷판도 파임은 뭐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그냥 하는 거라서. 자, 얘도 1.5cm 여기 내셔야 되고. 자, 뒷목도 얘도 조금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0.5cm, 뭐 미세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그려서
네, 재볼게요. 큰 차이는 네, 10.7cm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패턴 컬러 패턴 제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평선 이걸로 그냥 쓸게요. 자 그리고 직각으로 위로 선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수정이 됐어요. 자 여기 8.5cm 여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목 좀 놓으세요. 자, 수정된 뒷목. 자, 7.5cm만 제가 하겠습니다. 0.2cm 깎을게요. 조금 작게 하면 돼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목둘레 있는 데는 사이즈를 조금 제가 줄이겠습니다. 자, 6.5cm. 이렇게 하시고, 자, 앞목을 사선으로 찾으세요. 17.7. 자, 이것도 17.5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곡선으로. 자, 여기는 직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모드를 이렇게 쓰셔야지 여기가 직각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자, 앞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깨에서 여기까지 해서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0.7cm 정도 되게 얘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0.7 정도 되게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목점 있는 데를 수직으로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컬러 높이는 14.5cm를 제가 했어요. 자 이거를 직각으로 앞까지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5cm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위에서 4.5cm 내리겠습니다. 여기에서 4.5cm 내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목하고 연결하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자로 연결하시는데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자를 S모드를 이렇게 써야지 여기가 직자 그 직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뭐 크게 상관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식사방향은 얘는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더 핏을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이 과정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하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진행이 좀 늦더라도 네 천천히 따라오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바로 자를게요. 네, 처음에는 그냥 빨리빨리 막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유튜브가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문제라서 그리고 막 올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만 이 유튜브만 해서는 되지는 않거든요. 컬러는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제가 앞에 사진 올려드렸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그 처음에 목 파인 거 있잖아요. 제가 2차로 목을 약간 덜 팠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보통 린넨이나 이런 걸로 하실 거면 여름에 입으실 거면 먼저 목이 더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칼라는 그냥 수정한 칼라로 동일하게 하시고 겨울에 지금처럼 겨울에 혹은 겉에다만 입으실 거면 두 번째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더 예뻤어요. 조금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첫 번째 거가 목이 좀 파여서. 그래서 그거 그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그 체형에 맞게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칼라 수정한 거 모양은 지금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되게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재단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베이지색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원단이 제가 있어서 이 원단으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이 원단도 제가 예쁜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사진 올려드리기가 색깔이 환한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 원단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예, 그리고 베이지색, 그 연한 베이지색은 어떤 분이 그 구매를 하셔서 보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쓴다고 한 원단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꼭 이걸로 안 하셔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걸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원단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더블폭인데요. 4-4인치만 돼도 두 마매 충분히 나오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크시면 조금 모질랄 수도 있겠지만 두 마에서 두마반 정도. 그래서 가슴 둘레 한 94, 96, 요 정도까지는 4-4인치 두 마로 나와요.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몸판 재단하시고, 그 다음에 칼라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소매 해보세요. 혹시 두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패턴 보내신 분도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뒤에 지퍼 없이 해도 충분히 들어가서 제가 뒷판을 제가 그래도 골선으로 안 하고 뒷판에 선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네, 그래서 뒷판에 제가 선을 하나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더블폭이라서요. 한기장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혹시 더블폭이신 분들은 한기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그 몸판 길이, 그 다음에 소매 길이, 그 다음에 여유분, 25cm에서 30cm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시접분입니다. 넉넉하게.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이만큼이 남아요. 60인치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밑단은 접어 박을 거거든요. 밑단 그냥. 그래서 접어 박을 거라. 자, 2cm 접어 박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밑단 2cm라서 밑단은 3.5cm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3.5, 3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단이 혹시 모질라시면 1cm만 안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1.5에서 2cm로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 놓으실 때 이렇게 위아래를 반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훨씬 더그 원단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놓으실 때 위아래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게 놓으세요. 자, 여기는 제가
제가 이게 니트라서 1.5cm 줄게요. 1cm만 놓으셔도 됩니다. 원단 좀 작으신 분은. 근데 이게 그 뒤쪽에는 기모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해요. 니트는 보통 뒤쪽에 기모 있는 게 일반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접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뒤 중심. 네, 그렸네요, 제가. 자, 여기도 1.5cm 보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자를게요. 암호를 시접 1cm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자, 이거 안감 떠야 돼서 안감은 원단으로 저걸로 떠도 되겠네요. 패턴으로. 자, 일단 제가 핀은 꼽아 놓겠습니다. 저는 골선 이렇게 좀 맞추세요. 그리고 니트는 잡아당기는 대로 얘가 딸려와서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잡아당기시지 말고 원단을 이렇게 톡톡톡 후댕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대로 니트는 늘어나서 원단 다뤘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시접. 어깨 1.5cm. 자, 여기 1cm는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암홀도 1cm. 옆선 1.5cm. 제가 블라우스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 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일당? 하루 일당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달에 그것.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작하고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만둘까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하나 올리는데 보통 찍는 것만 보통 3시간? 편집하는 거 3, 4시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올리고 관리하고 하려면 거의 이거 한번 올릴 때마다 거의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고작 들어오는 거는 제가 제그 여러분들 그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2만 하루에 12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서 조금 더 밖에 한 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 달, 네달 했을 때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수입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2,000원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000원, 많이 들으면 7,000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7,000원 들어오는 날도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 수입이 되지가 않아요. 수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또 해야 돼서 학원 운영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또 하는 게 있고 이래서 이거 바라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번다고 하시는 분들 일부죠, 일부.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냥 뭐돈 번다고 생각 안 하고 처음에는 돈 벌까 했었죠. 근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수입이. 웬만큼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주머니 표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가 지금 허리둘레선이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3cm 내려서 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5cm 이렇게 표시하셔서 여기에다가 심포켓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아웃포켓은 요전에 올려놓은 패턴 올려드린 그 골덴 민소매 원피스 있죠? 그거하고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나갈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없죠? 네. 이거에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거 수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기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를 왜 올리나 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돈을 여기에서 수입을 얻어야 되시는 분들이면 예,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일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100%다 이해하기는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안 나오네요. 컬러가 나와야 돼서 얘를 어떻게 해야겠네요. 좀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경남에서 그 수업하러 오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6시간. 그분한테 내가 그랬더니 진짜요? 그렇게 작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이거 해서는 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 소매 식사 방향 맞추시고 자, 여기에서 이 선에서 식사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소매 중심 그리시고요.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를게요. 자, 밑단 3.5cm. 이렇게 하다가 제가 되게 오래된 것들, 막 이렇게 저한테 정형화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빼먹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1.5cm.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돼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몇몇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몇몇은 아니고 꽤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하고 있어요. 물론 밖에서 어떤 한 분이 계속 시리얼을 누르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신지는 알긴 한데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자, 여기 1cm. 바르시고 뭐 싫으면 누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보는 거잖아요. 진짜 싫으면 보지도 않을 텐데,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싫으면 안 보겠죠, 그죠? 자꾸 보시고 싫어요를 누르시니까 그것도 관심이죠. 저희 우리 그 학원 어떤 그 미국의 파슨스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것도 관심이야. 감사한 거지 그것도. 그랬더니 저희 학원은 그렇게 크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막 뭐를 해놓고 그러진 않았는데 저 보고 그냥 제가 좋아서 그냥 튼튼한,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아이들, 그 주부님들이 오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뜰게 칼라거든요. 칼라하고 안단. 저는 이걸로, 이게 지금 두마거든요. 그 더블폭 두마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4-4인치를 제가 대봤더니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밑에 소매 할 곳이 나와요. 그래서 4-4인치 두마 정도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원단을 쫙 펴놓으시고 앞판 놓고 뒷판 놓고 소매 놓으시고 칼라 패턴 놓으시고 거기까지만 나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먼저 패턴을 그 우리는 그거를 그 저기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래서 그 재단하기 전에 공장에서 재단하기 전에 원단을 이렇게 이렇게 개놓는 게 있어요. 그게 원단 그 연단. 그 다음에 마킹은 패턴 놓고 이제 표시하는 게 마킹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 그 마킹을 여러분들이 해놓고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패턴 놓고 자르시지 말고 일단 원단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패턴을 먼저 자리에 놓으시고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대충 감을 잡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겉칼라. 자, 얘는 제가 1.5cm 그냥 크게 자를게요. 원단이 없으신 분들은 딱 맞게 1cm 그냥 하시던지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쪽은, 밑에 쪽은 조금 더 많으면 좋아요. 겉칼라는. 이쪽은 1cm가 있더라도 이쪽은 2cm 내외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제가, 앞판, 뒷판, 안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 뒤쪽 칼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뜨셔도, 떠도 괜찮은데, 바이어스로 뜨면 더 좋거든요. 잠시만요. 뒷판, 안단은 이어도 되는데, 앞판은 이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앞판은 제가 여기에서 뜰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좁지만, 이렇게 뜨는 게 별로 낫겠네요. 이렇게 요리조리 놔봐서 네,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이거는
사방 1cm만 있으시면 됩니다. 1.5cm, 뭐 1cm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1cm. 어깨는 1.5cm. 자, 이렇게 해서 채우시고, 자, 여기는 7cm 하겠습니다. 7cm. 자, 6cm. 그 다음에 여기는 시접 포함해서 12cm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세요. 여기는 각지면 좀 여러분들이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가 길어서 각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를 좀 나오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자르는 곳을 자 이렇게 잘라놓으시고 중심 표시 뭐 이거는 각이 져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뒷판 아니, 이제 엄마 오늘 제가 좀 입겠습니다. 나올 것 같네요. 자, 여기 어깨 1.5, 여기 1cm. 자, 중심 표시 해놓으시고, 치우고, 6cm. 제가 여기까지 다 할게요. 한 10cm, 9cm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자, 제가 버릴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에다 그리고 얘를 잘라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여기에다가 시접을 1cm 주셔야 돼요. 젤을 그려놨으면 안 그러면 여기서 그려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자를게요. 이렇게 먼저 그려서 자르고 이걸로 뜨셔도 이걸로 재단을 하셔도 돼요. 이 안단 재단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판, 앞판, 문판 얘도 자, 얘는 시접이 1cm 있어서 이 패턴에서 시접 1cm를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표시하시고 자 여기에서 1cm를 그려서 거기를 잘라야지 여러분들 일하기가 좀 편하세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해도 면에서는 이게 더 낫습니다. 안 그러면 먼저 그려놓고 잘라서 하시면 똑같이 자르시면 되세요. 물론 시접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암단 뜨는 거는 다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심지하고 안감 뜨겠습니다. 감이 제가 빨간색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목도 색깔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말리는 그 안감이 가끔 있어요. 원단도 똑같아요. 끝을 이렇게 자르시면 얘가 다 펴지거든요. 너무 많이 자르시지는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이거를 소매는 제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몸판만, 그래서 이걸로만. 얘도 얘랑 이렇게 반대로 하면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시접 1cm만 있으면 돼서. 얘가 그 이게 안감이 지금 사선지가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그 원단도 이렇게 끼워서 넣으시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아낄 수 있어요. 원단도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하시고. 자, 제가 이거 먼저 자르겠습니다. 자, 밑단 1.5cm. 자, 여기 옆선 1.5cm. 원래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재단 한 걸로 그냥 자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송곳질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리밀판 이게 있으셔야 되고,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단은 1.5cm, 1.5cm. 급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주세요. 네, 여기 중간 표시 해놓으시고. 이렇게. 아이고, 제가 좀 빨리 했나 보네요. 그죠? 버릇이 돼서. 네, 그 다음에 앞판 좀 천천히 할게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하는데요. 네, 할 때는 또 막 엄청 빨라가지고.
옆판입니다. 1.5cm, 옆선 1.5cm. 이게 제가 할 때는 그냥 송곳질해서 봤거든요. 송곳질 보고. 아마 앞전에 올려드렸던 거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거는 이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송곳질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편이 없으신 분들은 송곳질 하기가 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중심 그리시고 밑단 1.5cm 시접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자르실 곳이라서요. 대충 그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보고 자를 정도로 그 정도만. 자, 이 암홀 1cm 자를게요. 곱게 자르고 여기 1cm 자르시면 됩니다. 또 1cm 여기는 그런 욕심대로 자르시면 되고 밑단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혹시 제가 봉제는 또 며칠 그 하루 이틀 지나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급하시면 봉제 가능하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칼라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칼라를 제가 수정한다 그래서. 근데 또 알아서 수정해서 하셨을지도 모르죠. 급하신 분들. 네. 자, 안감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단은 제가 그냥 박을 거라서 이거 안 자를 건데요. 혹시 밑단 그냥 바이어스 치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어스 잘라서 밑단하고 소매단하고 바이어스 치시면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접어서 박을 거거든요. 니트라서. 그래서 그냥 접어서 박을 거라 제가 안 띄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 자, 심지는 사실은 니트에다는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만드는 거니까. 자. 자, 여기에서 제가 소매 밑단 하고 몸판 밑단도 제가 좀 붙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네, 밑단 박으실 때 늘어날까봐. 네, 밑단하고 소매 밑단하고 할 거 이렇게 길게 6cm예요. 6cm 높이로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앞뒤판 목 칼라 하시면 됩니다. 자, 안단으로 하시면 좀 편하세요. 근데 안단에다가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안단에다가 잘 안 붙여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네,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건 무슨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배웠을 때는 안단에 심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네, 붙이는 걸로 배우신 분들은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꼭 붙이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원단에 따라서, 원단 비침에 따라서,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붙이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붙이더라도 그런 거는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앞뒤판 이렇게 안단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심지가 칼라.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칼라는 바이어스입니다. 자, 얘를 놓고 그냥 똑같이 바이어스로 자르시면 되고요. 이거 자르실 때 뒤 중심이 바이어스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되시고 제가 바로 붙일게요.
몸판 먼저 붙일까요? 이를 자, 앞판 얘는 여기에다 칼라 붙일 거라 사실은 여기에다가 식서 테이프는 안 붙여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박을 때 늘어날까봐 좀 걱정되신다 그러면 붙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을 그려 놓으시고 완성선. 자, 1cm 보고 그릴 정도로만. 근데 이게 뭐 그 봉제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칼라에다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해도 될 때가 어차피 위에 있는 거 보고 박는 거니까. 네, 혼자 하시려면은 그렇게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혼자 할 때는 빼먹는 거 엄청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뭐 실패뜨기 해야 되는데 안 뜬다든지, 막 이런 것들. 밑단 이렇게 해서 밑단이 얘가 이렇게 붙였을 때 붙이고 이렇게 꺾었을 때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면 비기 싫으니까 제가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네, 한 4cm 정도만 뜨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얘가 약간 고개라서 지금 제가 심지를 약간 틀었거든요. 네, 겹치지는 않으니까. 늘어나지 않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세요. 하시고, 4cm는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5cm. 너무 밑단에 닿네요. 얘가, 심지가 밑단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단보다 좀 위로 올라오게 붙이세요. 밑단에다가 딱 닿으면 문제가 왜 못 붙이게 하냐면요. 꺾을 때 그 심지에 맞춰서 이 밑단이 꺾어져요. 그러면 그 심지가 반듯하지 않거나 또 제대로 안 꺾였을 때 피기 싫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제 이렇게 제가 꺾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라서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소매입니다. 소매도 6cm만 돼도 이게 지금 6cm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보이지 않게 밑단에서 한 2cm 정도만 위로 올라가주면 되거든요. 3.5, 5.5면 딱 되겠네요. 뭐 6cm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cm를 딱 주세요. 그러면 5.5cm. 혼자 할 때는 그 어떤 때는 패턴 안 뜨고 그냥 할 때도 있어요. 네. 패턴 안 뜨고 그냥 그 원단에다가 패턴을 그리는 거죠. 뭐 유튜브에 보니까 패턴 없이 옷 만들기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원단에다가 재단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초보자이신 분들은 저는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시는 게 좋아요. 처음, 특히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런 유튜브 이런 데 말고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는 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래서, 자, 밑단 여기 이렇게 그리셔서 3.5cm. 그래서 제대로 조금 기본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런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지 처음부터 유튜브 보기 시작하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잘못된 것과 잘된 거를 구별하기가 안 되니까 처음이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꺾어서 놓으시고, 자, 이건 뒷판입니다. 얘도 밑단. 그래서 붙이시고, 뭐 조금 모자라는 건 괜찮아요. 또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안 돼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싫어요 누르시는 거죠. 하나만 붙일게요. 자, 밑단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 뒷판. 이거 잘라야겠네요. 이거 시접 조금 얘를 자를 걸 그랬네요. 여기 시접이 있어서. 원래 시접까지 다 붙여야 되거든요. 이 심지는 안 그러면 그 세탁할 때 떨어져서 봉지가 안 박히면 약간 크네요. 밑으로 제가 좀 내렸더니 하시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겉칼라는 그냥 올려 놓으시면 되고, 안단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칼라. 이거는 얘 연결하고 나서 해도 괜찮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얘 연결하고 나서 해야겠어요. 그럼 여기 좀 빳빳해져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봉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브룩은 목하고 암호라고만 빼놓고 오브룩 다 치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니트는 조금 아무리 얇아도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치는 거는 비추고요. 네, 오브룩을 하고 나서 봉제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봉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